2013년 동두천 시립도서관 여름 독서 교실 및 방학 특강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운영됩니다. 여름 방학을 맞아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여름 독서 교실은 우리놀이와 친구학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. 특히 지난 30일에는 옛사람들의 멋 천연염색을 체험해보는 자연놀이를 진행해 천연염료로 옷감에 물을 들이는 작업을 거쳐 그늘에 말리는 마무리 작업까지 직접 체험하며 옛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여름 독서 교실 및 방학 특강으로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제고 및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찾아올 수 있는 생활 속의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